색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의 혼합법에는 감산법, 가산법, 중간 혼합법이 있습니다. 이 색의 혼합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의 색이 섞이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색광이나 색료가 혼합되어서 다른 색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감산 혼합은 감색 혼합, 감법 혼합, 색류의 혼합이라고도 합니다. 스펙트럼의 일부를 반사, 투과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정한 색 자극으로 색을 혼합하면 할수록 색의 강도가 낮아져 어두워지는 혼합을 말합니다. 색, 물감, 색료, 잉크, 인쇄 혼합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 색깔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게 되죠. 바로 그런 것이 감산 혼합이 되겠습니다. 색료의 삼원색은 노란색, 마젠타, 사이언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볼 수가 있듯이 노란색과 사이언을 섞었을 때 녹색이 나타나게 되고, 사이언과 마젠타를 섞었을 때 파랑색이 나타나게 되고, 이 마젠타와 옐로우 색을 섞었을 때 빨강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옐로우와 마젠타, 사이언을 섞게 되면 검정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산혼합은 각 스펙트럼이 더해지는 가산혼합은 가법혼합, 빛의 혼합, 플러스 혼합이라고도 합니다. 혼합을 하면 할수록 명도가 밝아지는 혼합으로 빛과 무대 조명, 스크린, 모니터, 텔레비전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색, 녹색, 파랑색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모니터도 바로 RGB 색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아래 그림을 보면서 각 색상을 섞었을 때 어떤 색상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드와 블루를 섞었을 때는 마젠타 색상이 나오고요. 블루와 그린을 섞었을 때는 사이언, 이 그린과 레드색을 섞었을 때는 노란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각각의 색상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상들은 바로 이 가산혼합을 섞었을 때는 감산혼합의 색이 나오고, 이 감산혼합의 색을 서로 섞었을 때는 가산혼합의 색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혼합에서는 색을 모두 섞었을 때 흰색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혼합은 가산혼합과 감산혼합처럼 직접적인 어떤 혼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실제로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인 혼합을 말합니다. 그 결과 두 색의 중간 밝기 내에서 만들어지고, 중간혼합은 회전혼합과 병치혼합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혼합은 하나의 면에 두 개 이상의 색을 붙인 후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두 색이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에 빨강색과 노란색을 각각 그 칸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우산을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 우산은 주황색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혼합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맥스웰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맥스웰의 회전판이라고도 합니다. 병치혼합은 여러가지 색을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멀리서 보면 각각의 색이 주위의 색과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병치혼합은 모자이크, 직물, TV의 영상, 신인상파, 화가의 전면화, 오바트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치혼합의 대표적인 작품은 쉐러의 작품 그랑드 자트 서머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혼합의 특징은 혼합된 색의 색상은 두 색의 중간이 되고요. 혼합된 색의 채도는 혼합 전 색의 채도보다 약해지고, 보색 관계의 혼합은 중간 명도의 회색이 되게 됩니다. 자, 현색계와 표색계, 관용생명, 일반생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색계는 물체색을 표시하는 표색계로 삼속성과 색표에 의한 방법으로 색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업 규격으로 원살 표색계를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색계는 색광을 측정하는 표색계로 물리적이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빛의 혼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조명위원회의 CIA 표준 표색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법은 색 이름을 정해서 색을 표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색의 3요소인 색성과 명도, 채도 등에 의해서 이름이 정해지며 생명법은 관용생명과 일반생명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관용생명은 살구색, 팥색, 세피아, 에메랄드, 에메랄드 그린 등과 같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습관적인 색이나 지명, 장소, 식물, 동물 등의 고유한 이름을 붙여놓은 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양인이 살색이라고 하는 것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색이라고 하는 색은 틀리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관용생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생명은 계통생명이라고도 하며 색채를 부를 때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에 최대한 가깝도록 표현하는 생명입니다. 원색에 형용사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즉 빨간 기미의 노랑, 검파랑, 연보라 등으로 불리는 감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전달이 빨라지게 되는 생명이 바로 일반 생명이 되겠습니다.